안녕하세요, 푸른사우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피라루쿠 영상인데요. 얘들이 제가 작년에 올렸던 그 요만했던 피라루쿠 치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많이 자랐는데 제가 얘네 다른 대형어 치어들이랑 같이 키우다가 지금 수조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물고기가 지금 엄청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수조가 너무 좁아가지고 피라루쿠가 먹이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아서 오늘 얘네만 좀 일부 따로 옮겨가지고 키우려고 옮기는 도중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근데 간만에 꺼내서 보니까 뭔가 고기가 되게 두꺼워졌거든요. 보면은 센치로는 그렇게 많이 크질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이런 애들이 한 25cm 정도 될 거고 좀 큰 애들이 한 40cm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뭔가 두께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한번 줄자로 재볼게요. 밍밍아 줄자 좀. 한번 재봐. 얘 재봐. 보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길이로는 쭉 재봐. 쭉 꼬리까지. 뭐 왜 이렇게 못 재? 아저씨? 아, 너 이거 줘봐. 보면은 센치가 이런 애만 해도 지금 30cm가 조금 넘거든요. 고기가 움직여서 조금 찍기가 힘든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 뭐 한 35cm 나오는 거겠죠? 한 35에서 한 38? 요 정도 나오는 건데 길이로는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았어요. 저번에 얇을 때도 센치가 3cm 되는 애들이 많았는데 두께는 거의 두 배는 자란 것 같아요. 지금 두께가 다르죠. 게다가 피라루쿠가 그 이름 뜻 자체가 불타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살짝 핑크색이 돌고 있죠. 여기 보면은 붉게 이렇게 점바이 같은 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새빨개져요. 그 새빨간 것도 수컷은 조금 더 새빨개지고 몸 전체가 이제 그것도 퀄리티가 좀 나뉘긴 하는데 대부분 여기까지 붉어져요. 그 건기 정도가 되면은. 근데 지금 몸이 살짝 붉어지기 시작했죠. 얘가 이제 조금씩 그 성장기 특유의 호르몬이 더 강하게 나올 때 이래요. 조금씩 성숙화하려고 준비를 한다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머리가 이제 제법 청동색도 강하게 나오고 되게 피라루쿠스러워졌죠. 오늘은 얘네를 옮겨줄 거예요. 근데 옮기는 중에 겸사겸사 얘네 얼마나 자라는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편집에 넣을 수 있으면 얘네 밥 먹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밥 먹는 거 근데 보여드릴지 모르겠네요. 아 이게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손 위에 딱 올라오니까 진짜 많이 큰 게 느껴지네요. 옛날에 지금 머리보다 조금 더 긴 사이즈였는데 요 정도였는데 보면은 머리가 제 손 위에 올라오면 딱 맞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사이즈가 독보적인 애들이 있거든요. 비교가 좀 많이 돼요. 얘 같은 경우에 되게 못 먹고 작아요. 먹이 경쟁에서 밀리면 이렇게 작게 자라는 애들이 있는데 사이즈는 처음부터 비슷했는데도 근데 얘 보면 지금 사이즈가 많이 더 차이가 나죠. 이런 애는 키우다가 원래 분리를 해줘야 돼요. 원래는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마릿수가 많을수록 먹이 버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 고기라 와 근데 이건 진짜 사이즈 차이 많이 나네요. 이런 애들이 아마 제일 먼저 자라고 금방 미터를 찍을 거예요. 근데 되게 묵직해졌어요. 한 200g은 되는 것 같아요 고기가. 어휴. 보면 기본적으로 고기가 겁대가리가 없어요. 뭔가 그 작게 자라는 고기들이나 초식어들은 커도 좀 사람을 겁내는 편인데 이 육식어들은 뭐 피라냐나 이런 극단적인 애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을 때부터 사람을 겁을 안 내더라고요. 이렇게 만질 때. 근데 밥 줄 때는 좀 도망을 다니고. 지금 보시면은 방금 공기를 먹었잖아요. 피라루쿠는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얘가 물속에서 호흡을 거의 못 하거든요. 거의 못 한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공기 중에 이렇게 공기가 있잖아요. 그럼 물속에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공기를 직접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옮길 때 막 그 에어레이션 이런 거 보통 해주잖아요. 이런 걸로 보통 이렇게 에어를 해주잖아요. 이게 거의 큰 효과가 없어요. 이거는 물을 섞거나 온도가 어느 한쪽이 뜨거워지고 어느 한쪽이 차가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거고 피라루쿠라는 고기는 이제 폐로 직접 호흡을 하거든요.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폐로 이제 직접 산소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까지가 이제 공기층이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이게 없이 그냥 물만 딱 담잖아요. 그러면은 한 10분도 안 돼서 다 물 먹고 질식해서 죽어버려요. 지금 보면 공기를 마시죠 이렇게. 그래서 피라루쿠 처음에 많이 죽여먹는 이유가 그 의외로 질식사나 이런 걸로 많이 죽여먹어요. 뭐 수위가 너무 높다든가 수위가 너무 높으면은 수위가 예를 들어 요 정도밖에 없잖아요. 산소층이 요 정도밖에 없으면은 물고기가 막 머리가 이만해져 버리면은 그 공기를 못 마시는 거예요. 입으로 마셔야 되는데 이 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질식해서 죽을 때도 많고 그런 고기예요. 와 근데 이렇게 일자로 지금 있으니까 되게 묘하네요. 오 썸네일 각인가?
산소 조금씩 마시죠. 여튼 오늘은 그냥 겸사겸사 얘네 옮기는 김에 찍으려고 보여드렸어요. 키우는 데 집중하고 물이 워낙 똥물인 데서 키우다 보니까 찍을 각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옮기는 거라도 찍어야죠. 아무튼 얘네는 이제 더 꺼내놓으면 수온이 자꾸 떨어지니까 다음 세수조로 옮겨줄게요. 밍밍아 세수조로 가자. 어이, 어이. 조심해 점프한다. 오 잠깐만. 방금 무슨 일이야? 오 잠깐만 빨리 가. 뭘 뜸들이고 있어. 빨리 가. 던져 보이라고 소수조에. 여기가 피라루크가 들어갈 세수조거든요. 온도 맞춰놓은 거 어차피 다 새물이라 이렇게 물맛땡 없이 그냥 넣어줘도 돼요. 이 수조가 센치는 비교적 작은 수조예요. 이게 폭이 1m에 이제 가루가 2m밖에 안 되는 수조인데 너무 넓은 데 두니까 전 처음에 넓은 게 좋을 줄 알고 넓은 데 두니까 너무 겁이 많아지더라고요. 좁은 데에서는 사람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대기를 하는데 아주 넓은 데가 되면은 요 가장자리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사람을 피해 다녀요. 근데 정작 떨어진 건 안 먹고 떨어지는 도중에 애들만 먹어서 그래서 원래 얘네끼리만 키우려다가 막 중간에 합사후로 막 쇼벨이나 막 다른 고기들도 막 넣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작 그러니까 먹이를 뺏기고 좀 키울 때 조금 막 까다로운 요소가 몇 가지 있었는데 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너무 넓지 않은 수조에서 어린 시절에 키우다가 넓을 때는 그냥 아예 넓은 데 키워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여튼 뭐 오늘은 그냥 피라루크 근황이었고요. 제가 가급적 다음에 얘네 밥 먹는 모습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밥 먹는 모습 찍기 진짜 안 좋았거든요. 조명만 키면 도망다녀서. 근데 제 폰이 조명이 없으면 또 거의 에임이 너무 막 마음이 아파져서 막 엄청 사진이 흐려지거든요. 여튼 그렇고요. 어휴. 여튼 다음에 얘네 잘 키워가지고 밥 먹는 모습이랑 같이 근황 다시 또 올려볼게요.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